오늘은 시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 성경에 나오는 시험 중에 제일 유명한 시험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였다 하는 그 시험이 가장 유명한 시험입니다. 그 얘기 때문에 시험이라 그러면은 다 모든 시험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 여러분 보신 성경 보시면은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시험 받았어요. 예수님, 모세, 선지자들이 다 시험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모든 인류는 시험을 받습니다. 아시겠어요? 받고 앞으로도 큰 시험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어떤 분이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좀 얘기해 달라고. 그뭐 너무 방대한 얘기가 돼서. 예. 그러나 이 프리메이슨이라는 것도 우리 앞에 장래에 닥친 큰 시험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인생은 시험과의 투쟁입니다. 시험과의 투쟁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자, 우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무엇 때문에 단언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자유의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신 분은 시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신 분이 왜 시험을 해봐야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품성을 가운데 놓고 적용시키면은 원칙적인 대답은 금방 나옵니다. 문제는 왜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라고 그런지. 그래서 옛날부터도 그 예수님 시절에도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다는 말이 아주 잘 널리 그렇게 알려져 있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오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은 절대로 친히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강조할 만큼 그 문제가 심각했던 모양이에요. 그걸 구태여 그렇게 밝혀야 되었던 문제. 그래서 시험이란 자유의지를 주신 분은 결국 인간이 자유의지대로 뭐요? 할 것을 허락하셨으니까 시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건 뭐 확실하잖아요. 그런 왜 시험이 있느냐? 참 시험이라는 것은 혹독하게 닥치기도 합니다. 제일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심각한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 하면은 다윗이 받은 시험입니다. 바세바와 간음을 하고 나서 바세바의 남편을 죽여버리고 그다음에 그 아내를 취해서 왕비로 삼고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다 사단이 시킨 일이기 때문에 사단은 그 후에 아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단이 성공하면은
만사가 편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만사가 편할 때는 뭐 편해서 편한 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단이 무슨 일을 저질러 놓고 성공하면은 그 다음에는 편안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은 사단 시킨 대로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벌 주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시킵니다. 나단 선지자를 선지자에게 모든 실상을 얘기해 줍니다. 나단 선지자는 사실 몰라요. 아무도 몰라.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그 왕이 갑자기 그 죽은 젊은 장교의 아내를 갑자기 왕비로 취하는 걸 보면 조금 조금 그럴 거 아니에요? 예, 네. 그 이상하다. 저 바세바라는 여자는 다윗 왕이 언제 알았을까? 왜 그 남편이 죽자 말자 그 여자를 불러서 왕비로 삼았을까? 좀 낌새가 뭐예요? 자, 우리가 어저께 얘기한 대로 그 감이 뭐예요? 사람이란 건 이렇게 다 영이 있기 때문에 감이 잡힌다 이거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기도를 해봤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됐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사단이 아무런 방해를 하지 않고 그 다윗이 하는 모든 정치가 잘 풀려나가도록 방해를 하지 않고 있으니 다윗은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해결된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문제는 사단이 다윗을 계속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괴롭히고 있느냐? 다윗이 잘못한 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인가 너는 벌을 받을 것이다.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런데 다윗은 죄 속에 있으니까 그 말을 사단의 말을 한거하기가 뭐예요? 힘듭니다. 그래서 아마 다윗이 상당히 잠도 잘 못 자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윗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참 안타깝지요. 참 안타깝지요. 그래서 다윗의 T세포 유전자가 점점 어떻게 꺼져가는 것을 하나님은 안타깝게 보고 계시다가 다윗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예요? 끊어졌습니다. 끊어졌는데 자, 이거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니까 다윗 쪽에서는 회복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 쪽에서 내가 시작하자. 왜? 이대로 가만 놔두면은 다윗은 결국은 T세포 유전자가 다 꺼져가지고 더 이상 암세포를 죽일 수가 없게 될 것 같아. 그래서 암에 걸리면은 이거 큰 문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그런 영감을 줘가지고 실상을 다 말해줘서 이제 나단 선지자가 이제 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선지자의 입장이라는 것은 참 저는 이 문제를 가끔 생각하는데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 심각한 얘기예요. 모든 것을
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뭐예요? 다 버려야 돼. 네. 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너 그러면 다윗에게, 다윗이 지금 T세포가 다 죽어가는데 너 가서 다윗을 살리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나하고 관계를 다시 맺도록 네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가서 회개를 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뭐예요? 다시 회복시키는 사명을 띠고 간다는 것이 죽으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거는 죽을 각오를 하고 뭐예요? 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왜 죽을 각오를 하고 가는 거예요? 네. 왕의 죄를 지금 알고 있고 그거를 들추고 그거를 회개를 시키는 입장이니 아차 잘못하면 다윗이 마음을 아차 잘못 먹으면 뭐예요? 나단의 목은 그 자리에서 날아갑니다. 네. 네. 무엇이라? 걔 누구 없느냐? 그럼 끝나요. 예. 네. 그래서 참 그런 걸 볼 때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서 그런 사명을 띌지는 앞으로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한 사람의 뭐 지도자가 되어버렸는데 앞으로 어떤 사명을 하나님이 죽을 곳에 보낼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마음의 준비가 다 돼 있어야 됩니다. 이상구 네가 가서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시면은 죽음을 각오해야지. 그렇죠? 사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렇게 돼요. 앞으로 이 세상이. 그게 이제 프리메이슨 얘기야. 아시겠어요? 자, 오늘 얘기는 좀 길어질 겁니다. 오늘 뭐 어차피 점심 때까지는. 그래서 나단이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자, 그 장면이 사무엘하 12장이죠, 아마? 네? 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에게는 그 사명이 하나의 무엇으로 다가오는 겁니까? 시험입니다. 나단에게도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시험을 받고 있고 나단도 뭐예요? 나단은 무슨 시험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이야, 토끼일까? 사단은 자꾸 뭐라 그래요? 너 이제 다윗한테 가서 그 얘기하면 뭐예요? 너 죽는다. 토끼야. 이 시험입니다. 아시겠어요? 사단은 항상 시험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다윗에게 보내시니 저에게.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보내시니 하는 이 말이 짤막한 말이지만은 그 속에는 고민이 많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가난하니 그 이제 이 얘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가난한 사람이 이제 딸이 있었는데 엄마도 없고 그래서 양 새끼 양 새끼를 한 마리 식구처럼 그렇게 딸이 애지중지하고 기르고 있는데 주인집에 손님이 왔는데 손님이 자기 양을 잡아서 그 수많은 양 중에 자기 양을 잡아서 대접을 안 하고 누구 양을 이 가난 이 자기 이 종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대접하려고 잡았다. 그땐 다윗이 뭐요? 크게 노하여. 예, 크게 노했다는 말에 여기에 이제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런데 크게 노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철딱선이도 없는 놈이구나. 참 힘들다. 어떻게 하면 그 녀석을 다시 뭐요? 좀 깨달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뭐? 그런 새끼가 다 있어? 이 크게 노하는 것은 누구의 영이요? 사단의 영입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다윗은 사단의 영 속에 있어. 영의 지배를 받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크게 노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일에 크게 노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건 이 세상의 의의야. 하나님의 의의는 사랑입니다. 아시겠어요?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한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뭐요? 죽을지라. 이게 사단의 영이죠. 그 뭐 죽을지 쉬우 그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영은 이러한 작은 일에도 아주 화를 많이 내고 그런 잘못을 범한 사람의 가혹하게 대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또 무엇을 나타내냐 하면은 다윗은 지금 자기가 지은 죄를 어떻게 해요? 팍 숨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방어하기도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크게 노하고 그런 놈을 죽여야 된다고 할 분이 바세바를 빼앗고 그런 짓을 하실 분이 뭐요? 아니다. 라고 생각하도록 자기 방어의 한 수단으로서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또 마음이 달라져요. 죽는다 그래놓고서는 그 양 새끼를 뭐요? 네 배나 갚으면 된다. 갑자기 또 왜 이래요? 그런 놈을 죽여야 된다 그래놓고 갑자기 사형언도를 취소하고 네 배만 갚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무의식 중에서 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이 자기 얘기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죽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기가 싫어가지고 갚아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의 영 속에 있으면은 이 마음이 매일 오락가락하고 매일 불안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떤 일관성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나단이 죽을 각오를 하고 뭐라 그래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당신이 바로 이 순간이 이제 죽을 각오를 한 순간. 예. 아마 이 말 하기 직전에 사단이 막 그냥 지나가. 너 죽을 거야. 예.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 말은 자기 목숨을 걸고 한 말입니다. 여러분, 라합이 거짓말을 했는데 뭐 어쩌고 사람들이 그래요. 아시겠어요? 우리 세상에서 거짓말 참말이라는 것은 기준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식 부모의 사랑은 자녀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뭐예요? 받는 것이 참이고 미국에서는 뭐예요? 주는 것이 참이고 누가 참인지 몰라요 여기서는 세상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세상 기준으로 그것도 우리 한국 기준으로 또 충청도 기준하고 또 경상도 기준하고 다 달라.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충청도 사람들은 상대방의 이게 이렇게 상처를 안 주려고 자꾸 예를 들어서 오늘 이상구 박사가 오셔서 강의를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이제 다른 사람 찾아가지고 꼭 오세요. 그러면 가야지요. 예. 올 생각이 전혀 없으면서도 뭐예요? 가야지요. 그거는 경상도에서 용납될 수 없습니다. 아시죠? 경상도에서 용납 안 합니다. 그거. 가기 싫으면 안 간다 켜라 이 자식아. 완전히 다. 그럼 충청도에서는 그렇게 해야 돼. 아시죠?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이 좀 단순하죠. 예. 예. 그래서 충청도 사람들은 상당히 그 내면이 복잡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경상도 사람 부부는 막 부닥닥 싸우고 막 또 부닥닥 끝나고 막 그러고. 충청도 사람들은 막 계속 조용히 싸우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무엇이 참이냐, 거짓이냐. 세상 기준으로 하면 한없이 토론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라합이 한 일을 그 거짓말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기준이 누구가 되면, 하나님 기준이 딱 되면은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참 편에 서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네. 그거를 모르면은 라합은 거짓말한 거죠. 고난 아주 거짓말한 거예요, 그죠? 아주 앙큼하게 그냥 딱 숨겨놓고서는 중앙정보부에서 와서 물어볼 때 뭐라 그랬어? 절로 가더라 그랬어요. 그것은 라합은 뭐를 걸어놓고 하나 목숨을 걸어놓고 하나님 편에 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조상이 될 수 있었다. 그만큼 하나님 편에 확고하게 섰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서기는 쉬워도 여리고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기는 너무너무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극복했다. 극복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극복입니다. 네. 극복 없는 신앙생활은 그는 뭐 나중에 힘이 없어. 극복하고 나가면서 나중에 프리메이슨으로 인하여 올 그런 시험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사람,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지금 쌓아 나가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라합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니죠.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자꾸 우린 도덕적, 도덕이라는 것은 그 사회 안에서의 규범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도덕은, 하나님의 의의는 뭐예요? 이 온 우주적인 의입니다. 우주를 기준으로 한 거지 충청남도 예산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예산이 더 그런 모양이 좋아요. 그 다 예의 바르다고 예산이요. 그래서 자, 그래서 그 참 그 이건 나단이 전에 이거 읽을 때 막 그냥 이야, 참, 나도 이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여러분이 영이 없이 읽으면 뭐 그냥 이렇게 좀 나다니 다윗에게 이러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러면 뭐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읽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것을 기록할 때 예? 왜 이렇게 기록을 했는지 그 마음을 알고 딱 읽으면 와, 그러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 저도 이렇게 할 수 뭐예요? 있도록, 이런 위험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하고 있는 거죠.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근데 여러분, 이 얘기할 때 여러분이 그 나단이 어떤 식으로 얘기했는지도 여러분이 좀 알아야 돼.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러지 않았습니다. 나단은 무엇을 나타내야 돼?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야 된다. 가능하면 이 다윗을 구원하려고, 지금 사단으로부터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뭐예요? 그 안타까움을 나타내면서 왕이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과 같습니다. 딱 이럴 때 다윗이 그 나단의 얼굴에서 뭘 봐야 돼? 예수님의 얼굴을 봐야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선지자를 보내셨구나. 이거를 깨닫도록 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한 줄 속에는 그 무한한 뜻이 들어있어. 당신이 그 사람이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러시기를 하나님이 이제 나한테 얘기하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품에 주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했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 더 주었을 텐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뭐예요? 쭉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읽을 때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대개 이렇게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러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의 왕을 삼게요. 이제 우리 엄마 아버지들 우리 꾸짖을 때 하는 거죠. 내가 네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냐? 이런 식이 아니라는 것 아시겠어요? 아니라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다윗을 향한 분노는 그 다윗이 다시 돌아와서 관계를 뭐예요?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호소지. 그래서 만일 그거 모두가 다 부족했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 더 줬을 거 아이가?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라 영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경을 읽자.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내 복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그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 떠나지 뭐요? 자, 이게 무슨 소리요? 네. 이 칼은 사단입니다. 아시겠어요? 사단이. 이제 이게 이제 알려질 거고. 그렇죠? 지금 이제 알려질 거고. 이러면은 다윗의 집안 식구들 사단은 계속 이 죄를 물고 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가 몇 대까지 간다 그래요? 3, 4대까지 간다. 왜냐하면 이 죄는 벌써 이 이제 그 다윗이 이 죄를 짓고 짓고 이 다윗이 처가 많았으니까. 이렇게 죄 중에 있는 동안에 많은 임신을 지켰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죄책감 속에서 최근에 밝혀진 바에 하면은 이게 타임제도 난 거지만은 아주 기근 속에서 조상들이 살았다. 그러면 그 기근이 우리에게 영향을 자녀들에게 뭐예요? 영향을 미칩니다.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 아리조나주에 가면 피마 인디안들이란 인디안 족속이 있는데 그 피마 인디안 족속이 사는 그 아리조나는 진짜 척박한 땅이에요. 농사를 짓기도 너무너무 힘든 땅이 비도 안 오고 그래서 맨날 굶은 인디안들이고 몸집도 작고 그 대신에 뭐 저 동부에 사는 인디안들은 다 몸집도 크고 영양 상태도 좋고 농사도 잘 되고 그러니까 보면요 이 비마 인디안들이 자손들이 병이 더 많아 그런 것처럼 그리고 특히 당뇨병이 막 폭발하고 있어 우리 한국과 마찬가지 우리 조상들도 많이 굶었어. 보릿고개 뭐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조금 잘 먹기 시작하면 막 당뇨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상의 문제 물론 못 먹는 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이 영적인 뭐예요? 죄도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그 유전자에 악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들은 유전자를 통하여 유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이 떠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자꾸 벌로 생각하면 안 돼. 이제 너는 이제 고생 이제 자손 대대로 고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단이 그렇게 하나님이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내가 네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이건 아닙니다. 그렇죠? 이제 이건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가 안 하는 일을 뭐요? 저 사단이 하는 일 자기가 한다라고 말씀하신다. 그 원칙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뭐요? 동침하리라. 여러분 이 일이 언제 벌어졌어요? 압살롬이 그래서 그것도 자기 아들이 자기의 처를 막 범하고 그러잖아. 그 아마 압살롬이 태어난 것도 임신된 건 아마 그 시대인 것 같아. 아시겠어요? 그러니 그 아주 나쁜 유전자의 아주 최고로 나쁜 영향을 받은 때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 네가 참 잘못했다 이 말이야. 지금부터라도 이제 뭐예요? 내 보호를 받고 내 품으로 다시 돌아오너라. 자, 그랬더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함에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사하셨나니.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은 사 뭐요? 하셨나니입니다. 이제 사해야 되잖아. 이미 뭐요? 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하셨다. 그러므로 당신은 뭐요?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기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 여호와의 원수가 누구예요? 사단이죠. 사단이 하나님을 크게 회방할 건덕지를 얻게 하였다. 그 때문에 당신의 낳은 아이가 뭐예요? 정령 죽으리다. 사단이 하나님을 회방할 거리가 뭐예요? 율법에는 분명히 어떻게 되었냐면 간음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서 다윗을 용서하신 것을 알려줬을 때 사단은 손 번쩍 들어 의 있습니다. 뭐냐? 돌로 쳐 죽인다 그래놓고 왜 용서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대답을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용서할 권리가 있잖아요. 왜 있어요? 그렇죠. 다윗이나 모든 인간의 죄를 죄값을 갚는 자기 아들 어린 양을 보라. 그러면 사단 할 말 없습니다. 그럼 할 말 없이 끝나는 게 아니라 사단은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뭐를 물고 늘어질까 이제? 다윗이 그것을 진짜로 믿느냐? 이 진짜로 믿느냐? 이게 문제야.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결정이 이 일을 하는 것을 보면은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진짜 예수님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 같은 행위가 뭐요? 아니다 라고 사단은 주장할 수 있도록 살지를 마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아시겠어요? 네. 모든 일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다. 항상 그 문제를 왜 사단은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모든 문제에서 이 사람이 참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뭐요? 물고 늘어집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은 이해하실지 몰라도 그것은 반드시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 사단이 물고 늘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흘리는 피로 말미암아 다윗은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사단이 그렇다면 다윗이 그것을 참으로 믿는지 안 믿는지를 누가 아냐?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해봐야 돼요? 시험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이라는 말의 히브리 말의 뜻은 증명입니다. 증명. 영어로 하면 proof죠. proof. 당신 그 proof 할 수 있어? 증명할 수 있어? 이제 이런 얘기야. 증명입니다. 사단은 이거를 증명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암 걸리는 것도 한번 증명해보자는 거야. 정말 이 사람 몸에 암이 생기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김성욱 씨. 자, 전화가 왔다. 지금 새 간이 준비가 되었다. 5분 만에 결정해라.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이게 다 시험이요. 여러분이 내 신앙하고 관계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일을 결정하면 안 돼. 이걸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시험투성이다. 그걸 알아요. 시험투성. 그래서 그런데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비참한 방법입니다. 다들. 그래서 괜히 엉뚱한 결정을 하나 했다가 뭐요? 비참한 결과를, 그걸 증명하기 위하여 비참한 대가를 치르게 돼 있다. 이거지. 아시겠어요? 이게 뭐, 지금 여기서 무슨 대가를 치러야 돼? 아들이 죽어야 되는 대가야. 왜? 사단이 그러면은 이거를 다윗이 정말 자기는 완전히 죄를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지 안 믿는지 증명하기 위해서는 아들이 죽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들이 죽어도 나는 하나님이 용서해 뭐요 주셨다는 그 모습이 나타나야만 증명이 된다 이 말이요. 그게 심각한 문제. 아시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결국은 우리 아들이 죽는데 우리 아들이 내 죄 때문에 나 대신 죽는다라고 생각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 아들이 죽으면 세상 사람들이 다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다윗은 살려주고 대신 아들을 죽이는구나. 이렇게 되니 세상이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실은 그게 아니다 이거죠. 실은 사단이 물고 늘어지는 판에,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단이 이 아들을 병들게 해서 죽으면, 만약 다윗이 하나님 왜 우리 아들을 뺏어갑니까? 내가 지은 죄의 대가가 너무 뭐요? 가혹하고 큽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누구요? 가인이죠. 가인은 내 죄가 너무 가혹합니다. 너무 커서 견딜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렇지 않다. 그게 아니다.
다윗은 착잡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피할 수 없습니다. 시험 자체는 피할 수 없어. 시험에 이길 수 있는 그거를 극복하고 아기는 아기는 죽어도 뭐예요?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내어주지만은 시험 자체는 취소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사단이 끝까지 나가니까. 그래서 아기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할 때 이미 다윗은 자기 아기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뭐예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래도 이거를 어떻게 좀 하나님 좀 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매달립니다. 그러고 있을 동안에는 아무도 몰라. 다윗이 어떻게 그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하여 어떻게 해석할지는 아무도 뭐요? 모르는 거요. 다윗이 진짜 자기가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아기가 뭐요? 죽고 난 뒤에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다윗이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신하들이 보면서 아이고 만약 저 아이가 죽어버리면 왕이 어떻게 될까? 걱정했어요. 왕도 죽을 것 같아. 예. 근데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어온 거야. 그 신하들이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죽었다고 얘기하면 뭐예요? 왕이 막 기절해서 막 병이 날 것 같고. 그래서 꿈질거리고 있는 거야. 이러지도 못하고. 다윗이 이제 뭘 챈 거예요? 눈치를 챈 거야. 죽었느냐? 그라 합니다. 죽었습니다.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복들이 아이의 죽은 것을 왕에 고하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죽은 것을 구할 수 있으랴. 왕이 뭐요? 병나겠다. 되게 어려운 말 썼네요. 다윗이 그 신복들의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아이가 죽은 줄을 깨닫고 그 신복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자, 이 순간이 이제 위대한 순간이야. 죽었어. 상황 끝. 이 일은 여기서 뭐요? 끝. 아이는 죽고 나는 용서 뭐요? 받음. 그걸 나타내.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크, 여러분 이 말도 멋있습니다. 땅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죽음을 사망을 의미합니다. 땅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일어나다. 일어나. 이 말은 죄책감으로부터 뭐예요? 자유를 얻고 예, 다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돌아간다. 그 다음에 뭐요? 일주일 동안 아무 샤워도 안 했던 것 같아. 몸을 씻고 그 다음에 뭐요? 기름을 바르고 새 옷 가져와. 탁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풀게 하고 탁 먹었다. 누구의 승리요? 하나님의 승리. 예. 사단이 아무 소리 못하는 거죠. 아시죠? 사단이 아무 소리 못해.
사람들은 이 얘기를 보고 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걸 또 물고 늘어진 사람이 있어요. 뭘 물고 늘어지나? 하나님 왜 그 아를 죽였냐 이겠지 이제 또 아시겠어요? 예. 죄 없는 아이를.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우리 한국에서는 생의 빛이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그러므로 이런 아이들은 억울하다. 그래서 이렇게 죄도 짓지 않고 가난한 아이들은 죄 안 지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죄도 안 짓고 어떻게 억울하게 멸망하느냐. 이렇게 가르친 사람들이 있어. 아시겠어요? 그러면 반대편에서는 뭐라고 그러게? 그러면 가난아이들은 구원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단 말이냐? 그런 토론이 지금 심각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쪽에서 뭐라 그래요? 필요 없다. 죄 안 지었는데 무슨 구원자가 필요하냐?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이 있을 수 있느냐? 또 이쪽에서는 그렇게 또 답해. 그럼 그쪽에서 뭐라는지 알아요?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뭐 그냥 이 성경을 헬렐레하게 이해하고 지나가다 보면요, 그런 사람들 와서 이런 얘기 해주면은 헷가닥 넘어갑니다. 그래서 미리 제가 예방 주사를 좀 놔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런 지금 구제역이 자꾸 퍼지고 있어. 그 사람들 대답은 이겁니다. 예수님도 우리 인성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유전자는 예수님의 유전자는 우리 유전자는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요. 같은데 유전자가 타락해 있다고 해서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예수님도 죄인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할 말 없어요. 참 입장 곤란하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가난한 애기나 죄 안 지은 거는 뭐예요? 똑같다. 그래서 예수님도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구원받기 위하여 구원자가 필요 없듯이 가난아이도 필요 없다. 자, 여러분 이제 뭐라고 대답할래요? 그 사람들은 이 말 딱 해놓고 할 말이 있어 없어? 응? 할 말 없죠? 의기양양합니다 지금. 네?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었으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해드리냐면은 지금까지 이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 강의를 안 하고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 막 헷갈려서 막 어쩔 줄 몰라. 근데 강의를 하고 물어도 또 대답을 못 하네. 죄라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 죄인이 선택하고 행함으로 인한 것만이 그것으로 죄를 정의할 수 뭐요? 없고 죄는 어떻게 정의된다? 품성을 모르는 그 자체가 죄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가 필요 없는 이유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가지고 유전자는 우리하고 똑같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뭐요? 품성을 하나님을 알고 있는 분이고 가난에게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뭐요? 모르니까 그것은 사의 상태에 있다 이 말입니다. 생이 생명이 없는 상태. 그래서 이 그분들은 가만 보면은 다 생명이 뭔 줄을 모르고 품성이 뭔 줄을 뭐요? 모르기 때문에 자꾸 행위에다가 결국 초점을 맞추고 죄라는 것은 한 인간의 선택으로 말미암는 행동이다. 예, 불법적인 행동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로워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뭐요? 행위로 말미암는 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은 아직 할 필요 없어. 초신자들은 좀 그냥 일단 지나가는 게 좋아.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래서 신복들이 왕께 묻대. 아이가 살았을 때는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이렇게 잘 잡수시니 어찐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다윗 왕 이외에 주위 사람들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른다 그렇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어떤 일을 결정하고 뭐 한다는 것 참 웃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모든 일의 결정이 다 여러분의 신앙과 뭐예요? 결부되어 있다. 왜 사단이 그거를 결국은 트집을 잡게 돼 있다 이거죠. 가로대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런지 누가 뭐요? 아니야. 그러나 이제 결국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없다. 이제 앞으로 그 아이는 내게로 돌아오지 못하지만은 나는 그 아이에게로 뭐요?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이 얘기는 제가 어저께 강의 때 그랬지 않습니까? 어떤 처지에나 어떤 경우에서든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회개시킬 시간이 혹은 방법이 시간과 방법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되는 어떤 경우에더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방법과 시간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 애기 문제는 그냥 뭐예요? 하나님께 맡겨놓으시라고 그러고 왔어요. 제가 이번에 말레이시아 가서 말레이시아 뉴스타트 센터가 좋은 뉴스타트가 있는데 참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참 모든 것을 버리고 예? 그 산속에 들어와서 조그만한 오두막집 같은 데서 뉴스타트를 시작했는데 그런데 싱가포르에 사는 어떤 아주 돈 많은 암 환자가 와가지고서는 예, 집을 지어줬어. 그래가지고 이 중국에서 온 학생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주 재밌게 뉴스타 생활을 하고 있어.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레이시아 가서 이제 그분들이 찾아왔어. 저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에요. 박사님, 우리는 뉴스타트를 정말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서 센터도 새로 짓고 했는데
우리 직원들과 학생들이 자꾸 병이 난다 이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참 이상하다.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제발 우리 센터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우리 얘기를 들어보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좀 고쳐달라 이거야. 가보니까 바로 어린 아이들은 죄가 없다는 그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다 해줬죠. 하나님의 품성을 몰랐구만. 관계.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죄를 범한 일이 없었어도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벌써 뭐예요? 생명이 없었고 그 생명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아주 크게 깨달았어.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셔서 근데 결국은 이 시험을 통하여 우리가 뭐예요?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다윗이 거처 바세바를 뭐예요? 위로하고 아들 죽었으니 바세바가 얼마나 슬펐을 거예요. 위로하고 저에 들어가 뭐예요?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뭐예요? 솔로몬. 솔로몬은 뭐예요? 솔로몬의 뜻은 뭡니까? 예? 예? 솔로몬이 아마 평화할 거요. 평화. 네? 평화요. 네. 왜냐하면은 왜 솔로몬은 평화라고 지었을까? 둘째 아들을. 첫째 아들은 평화롭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자기에게 평화가 없었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뭐예요? 회복된 상태에서. 너를 낳았으니 너는 평화다 이거죠. 자, 이제 이렇게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혹독합니다. 하나님이 혹독해서 혹독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중요한 위치에 있을수록 시험은 아주 매섭게.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걸 좀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하시지 않는다. 왜? 자유의지를 주시는 분이 무슨 시험할 필요가 뭐예요? 없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모든 훌륭한 선지자들 엘리야 시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 엘리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 엘리야도 시험 받았어. 모세도 시험 받았습니다. 베드로, 욥다 시험을 혹독하게 받았어. 자, 이쯤 해놓고 한 10분 쉬고 합시다. 쉬고 점심 때 가자.